이번 전시에 지금 출품된 작품들은 대부분 레조넌스 마이크로스코픽이라는 작품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파문의 형상을 기본적으로 패턴화를 했는데요. 그 파문을 원거리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느낌 말고 내가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로 세계의 단위에서 얘를 바라보면 그 파문이라는 것이 어떠한 패턴화를 띄지 않고 굉장히, 그러니까 직선과 곡선이 아닌 지그재그 형태라든지 어떤 비정형의 형상을 띄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시작한 작품이 레조넌스 마이크로스코픽입니다. 사실 물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형상도 없고 또 질감도 없잖아요. 근데 물이라는 게 고요히 있지만 거기에 어떤 빗방울이라든지 또 미세한 바람이라든지 그런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들어가면 파문이 생겨요. 파문은 이제 동심원을 이루면서 퍼져나가는데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물이 가만히 고여있는 거는 내가 그 실체를 볼 수 있지만 물이 계속 넘실대는 그 순간을 어떤 한 화면에서 동시에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각도라든지 그 각도에 따른 빛의 변화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3D 효과를 내는 게 이제 어떤 목표 아닌 목표였고요. 그런 거를 관찰하는 거에서 파문의 형상을 착안하게 됐습니다. 어떤 거창한 목표라기보다는 제가 처음에 패턴을 잡으면 그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는 사실 제가 아니고 작업이에요. 이 실들이 모아지면서 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식으로 이게 나오겠다 하는 감은 잡지만 구체적인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각도를 조금만 달리하거나 아니면 어떤 패턴의 방향을 1mm만 바꿔도 실들끼리 만나면서 이제 어느 접점을 이루는데요. 그 지점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작업할 때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호기심 반, 기대 반 하는 마음으로 항상 작업을 하고요. 제가 섬유로 작업한 지 2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조금 여성적인 느낌보다도 중성적인 느낌,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담백한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소재들을 써왔고요. 그러다가 이 종이실을 이제 우연히 쓰게 됐는데요. 완성을 해봤더니 그 전이랑 너무 다르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백한 느낌 그리고 중성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여성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지가 않고 그림 자체로 보게 되는 면이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종이실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광택이 있고 또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이 제가 표현하는 어떤 그 물결의 흐름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느낌, 광택을 띠면서 계속 흐르는 느낌 이런 것과 맞아떨어져서 지금 계속 종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노동집약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이제 저의 작품 특성상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의도를 했거나 그런 면은 없고 저의 성향과 굉장히 맞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느낌이 이런 식으로 실을 한 가닥 한 가닥 붙였을 때 나오는 효과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 보면서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고요.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순수히 그냥 작업을 보면서 잡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